예, 오늘 서울의 소리가 2023년도를 맞아 우리 서울의 소리 직원들이 지금 김건희 정권, 천공 정권, 윤석열 허수아비 정권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 위기가 눈앞에 닫혀 있고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 넘어섰고 물가는 2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 지금 서민들이 생활이 더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경제 위기가 먼저 올 거고 안보 위기가 올 거고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선배의 첩을 깨차고 산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대한민국에 무슨 윤리와 도덕이 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되찾아서 윤석열을 찍은 집단지성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로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윤석열, 김건희 퇴진에 함께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경제를 지켜주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원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원문 낭독하겠습니다. 요새차 개묘년 정원초하루 음력 이민년 섣달 초열흘날에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 국민운동본부 서울의 소리 대표 초심 백운종과 일행은 우주 법계 만물이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으로 발현하도록 키워주시는 바탕이며 원리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과 전지신명 일원을 성신에게 구하노니 이 땅에서 무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성장시키면서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맥을 이어오시게 해주신 이 땅의 지킴이 제신이시오. 수천 수만 년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신 조상님이시오. 우주 만물 두두물물 제각기 자기 자리를 잡아 쉼없이 살아 움직이며 이 땅에 삶의 터전을 잡은 먼 조상과 우리를 살리고 개개인이 각자의 영성을 마음껏 펼쳐 이 세상을 아름다운 금수강산 들판으로 가꾸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이런 조화로움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윤석열이라는 마물이 나타나 요사스런 잡신무리를 섬기는 권위와 전공의 꺼임에 탐욕을 재우기에 급급급하여 갈등과 대립이 커지고 자연의 흐름을 역행하며 이로 인해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며 새해도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백주의 국가의 부재로 발생한 이태원 시위구 참사로 희생된 수백 명의 젊은 영혼이 구천을 헤매고 유족들은 절규하는데도 국가는 책임지려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천지신명이시여, 수천 년 동안 전선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하늘과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촛불로 쟁취한 깨달음의 한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양아치 윤석열의 검찰 독대의 정권을 퇴진시키고 도약함으로써 앞으로는 서로 배려하고 포옹하며 잘 화합하는 국민으로 거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하게 하소서. 오늘 개묘년 새해를 맞아 그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서울우선이 대표 추진 백운종과 일행들이 국가와 백성을 대신하여 정성으로 발언하오니 운양하옵시고 65위하옵소서. 개면형 저월 초하루 날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서울의 소리 대표 초신 백운종과 일행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그 어떤 곤욕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다큐멘터리를 완성시켜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퇴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